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표준 PC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성원, 하지원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조금 일찍 찾아왔던 이 추석도 지나고 나니까 시원한 가을 날씨가 정말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저번 주 방송 댓글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래서 혼났었죠. 네, 네, 이젠 그래서 그만 서로 디스하고 좀 잡담 좀 그만도 하고 어떻게 이제 정보 위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보면은 재밌게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보 전달 위주의 제품 위주의 좀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싸우지 마세요. 저희가 그 적당한 선에서 네. 10월 표준 PC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적당선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네. 센스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런 만연한 가을 날씨에 번쩍번쩍한 PC가 준비되어 있다고 네. 하네요. 10월 표준 PC는요 110만원대 게임용 표준 PC입니다. 네, 뭔가 특별한 게 많이 준비된 10월 표준 PC 지금 시작합니다. 자, 매달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는 표준 PC의 얼굴 있죠? 하지원 씨 뭘까요? CPU죠. 이건 기본이죠. 사실 이 제품은 하도 매달 나와서 잠꼬대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텔 코어 i5 4690 핫스웰 리프레시. 아, 정말 아이고. 보셨어요, 유저분들? 눈이 막 파르르 떨리는데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본인도. 눈을 감으면 이게 보여요. 네, 아무튼. 정말 이 CPU의 대표주자, 요즘 대세라 할 수 있는 4690인데요. 실클럭 3.5GHz에 허브 부스트 시에 3.9GHz까지 올라가고요. 쿼드코어에 HD4600 그래픽 코어까지 내장된 단점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완벽한 P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PC를 맞춘다고 하면 네. 4690을 많이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다나와 쇼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컴퓨터 맞출 때 저한테 항상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인텔 i5-4690을 좀 추천하긴 하죠. 왜냐면 이 제품은 너무 자신 있기도 하고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익숙한 맞아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튼 친구들아 나한테 묻지 마렴. 부탁이다. 네. 아, 그래도 정말 PC의 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풍기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칭찬하지 마시고. 와, PC의 이 초절정 고수가 되신 하지연 씨.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690을 딱 장착시킬 메인보드는 뭘까요? 아,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네. 읽겠습니다. 아무튼 메인보드는 에즈락 H97 퍼포먼스 에즈윈 제품입니다. 야, 역시 이 퍼포먼스는 그 누구도 우리 하지연 씨보다 잘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도 사실 대세인가 봐요. 저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에즈락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텔 H97 칩셋이 장착되어 있죠. 초대형 알루미늄 합급 히트싱크로 냉각이 뛰어납니다. 야, 진짜 근데 하지원 씨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읽었는데. 댓글을 보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야구 여신처럼 PC계에 막 됐어요. 그냥 메인보드 마저 소개해 주세요. 배구 선수, 시계 배구 선수. 네, 네 메인보드 마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프리미엄 알로이 초크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컴퓨팅이 가능하고요. 넥스펫, 모스펫, 메모리 전원으로 발열량은 뚝 떨어뜨렸습니다. 또 지난달에 강조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2K 플래티넘 캐퍼시터로 약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해 주는 메인보드 에즈락 H97 퍼포먼스 에즈윈입니다. 네, 거기에 메모리는 실리콘 파워 DDR3 8GB. PC3 12800이 장착되어 있고요. CPU 메인보드 메모리에서 뭐 일반 유저용으로도 손색 없이 완벽한 PC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방송 진행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저의 이제 제품 소개와 또 우리 네. 하지연 씨의 이 딱 받는 게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9월 방송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 받으실 거고요. 네. 이게 사실은 다나와가 자랑하는 표준 PC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PC를 구입하실 때는 내 친구들도 그렇고 유저분들도 그렇고 다나와 표준 PC 꼭 시청해 주셔서 좋은 PC, 자기한테 맞는 PC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달 표준 PC는 게임용 표준 PC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게임용이면 뭐니뭐니 해도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겠죠? 하지원 씨가 진짜 달라지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뻐해 주세요. 사실은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한 초등학교 6학년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었고요. 자, 이번 달 표준 PC에는 사파이어 라데온 R9 285 ITX 콤팩트 OC 에디션 D5 2GB가 탑재됐습니다. 와, 이름 네. 진짜 길어요. 라데온 제품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285? 이건 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뭐예요? 그쵸. 진짜? 저번에 AMD가 오랜만에 행사를 하더니 이 가성비 위주의 그래픽 칩셋 285를 발표했습니다. 28나노미터의 공정 그리고 GPU를 탑재를 했고요. 2GB 메모리 다이렉트 1.2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라데온 계열의 그래픽 카드의 새로운 다크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크호스요? 그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다크호스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직접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오픈이 안 된 파이널 테스트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검은 사막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달 110만 원용 게임용 PC로도 전혀 손색 없이 손색 없는 몸매네요. 네. 손색 없는 몸매랍니다. 네. 화면이 아니고 이 진짜 게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함정이에요. 정말요? 그럼요. 그럼 뭐가 또 있지? 아무래도 SSD. 아, 그럼요. 이제 난 연기력 좀 이상했나?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저는 되게 진짜인 줄 알고 맞춘 것처럼. 진짜요? 사실 여기 써 있는데. 그게 저번 달에 됐는데 뭔지도 아직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진행하세요. 하지연 씨를 참 스마트하게 만든다고 써 있네요, 여기. 참 몰라요, 아직까지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SSD는 플렉스터 M6S 256GB 제품이 탑재된 겁니다. 256GB. 네. 아, 전 근데 SSD 256GB인 거는 처음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2개월 전에 히트 브랜드를 찍었었는데 거기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브랜드거든요. 제품이에요. 아, 진짜요? 반갑다, 친구야. 또 만나네. 안녕. 네, 지금 여러분은 PC에 피자도 올랐던 하지연 씨가 SSD랑 친구 먹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혼자서도 네. 잘 놀아요, 이 집에서. SSD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속도 빠르신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팅 속도를 재봤으니까 이번에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읽기, 쓰기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와, 진짜 보고 계시죠? 이게 사실은 아마 공식적으로는 읽기가 520MB였고요. 쓰기가 420이었거든요. 왜 우리 자동차도 실연비랑 공인연비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차이 나는 걸 뻥연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정말 뻥이 아니잖아요. 거의 더 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18MB 더 좋은 거니까 이 정도의 표준 PC라면은 아마 게이밍 표준 PC로는 최고입니다. 나봉. 나봉. 다음 부품 소개해주세요. 네, PC의 심장. 요즘 하트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요. PC의 심장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네, FSP600-50HPN 85 플러스입니다. 저 이거 알아요. 이게 파워계의 루이비통, 파워계의 샤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야말로 600W 전격 출력의 최대 효율이 85%니까 여성분들의 이 백을 드는 것처럼 남자들한테 이 게임용 표준 PC는요 이 정도의 파워는 가지고 있어줘야죠. 네, 출력이 600W라서 네. 이제 500W 파워에서 600W로 가는 게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픽카드의 소비 전력이나 CPU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서 효율이 좋고 출력이 빵빵한 파워가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네, FSP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 김에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씨, 떠넘기기. 어려워요. 액티브에 PFC 회로를 장착해서 파워의 영유를 최대 99%까지 끌어올렸고요. OCP, OVP, OPP 등 기본적인 시스템 보호 회로 외에도 PC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많은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종원 씨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네. 영어가 영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서 네, 진짜 어려워요.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진짜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EUP나 ROHS, 뭐 적합 설계, 바로 친환경적인 제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정말 기특하게도 지켜주는 아주 기특한 아이예요. 진짜 하지연 씨 오늘은 진짜 고마운 게 되게 많은 게 제가 힘들 때마다 용어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진짜 저번 방송이랑 다르게 굉장히 똑똑해져서 온 거는 제가 진짜 인정할게요. 똑똑해져서 왔대. 그리고 FSP의 파워만큼은 저희가 진짜 확실히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라는 거 네. 이거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따봉.
이제 마지막 부품이죠.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MJ 테크놀로지 에너지 옵티머시티 USB 3.0입니다. 와, 진짜 솔직히 네. 영어는 진짜 인정할게요. 진짜. 나 되게 덜 굴렸네. 약간 더 굴려볼까? 저는 약간 그래 한 번만 더 굴려주세요. 한번 들어봐요. 네. 한번 더 할까요? 네. 네. MJ 테크놀로지 에너지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시티 3.0입니다. 역시 한 번만 시켰어야 되는데 과한 이 너무 과한 욕심이 팔을 불었네요. 그래도 이런 적극성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게 바로 에너지 옵티머스 T입니다. 와. 근데 보시면. 여기 쿨링팬 보이세요? 오. 황금빛이 나오면서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고급스러워요. 아, 진짜 저 이런 거 좋아. 포인트 진짜 대박이다. 네, 이런 럭셔리한 콜드한. 거 좋아요. 네. 진짜 뭔가 이 럭셔리하고 이 고급스러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헥사 패턴의 먼지 유입 방지 필터가 쿨링팬의 LED를 받아서 사실 더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고요. 참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케이스 보시면 살짝 포르쉐의 느낌 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중요한 건 USB 3.0 포트라든가 TF-SD 카드 리더까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책상 밑에 두고 사용하시기에도 편하니까 디자인 예쁘고 편리하고 성능 좋고 아니 뭐 게임할 거면 이 정도의 표준 PC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한 번! 네. 따봉! 아 벌써 10월달 부품 소개 벌써 끝났네요. 저는 단어 이거 쇼핑 방송 진행하면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항상 이래요. 벌써 끝났냐고. 오늘 다나와 표준 PC의 마지막 자랑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다나와 AS. 다나와 AS는 대기업 못지않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한 후 2년간 무상 출장 서비스 가능하고요. 동봉된 CD에 드라이버 몽땅 다 집어넣어드리니까요. 어느 조립 PC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나와만의 AS 정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서서히 추워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웠다 싶을 때 이번 10월 달에는 연휴도 많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그럼요. 네, 그러면 가족과 연인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아니, 나는 가족과 연인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래요. 아니, 물론 그 시간도 좋은데 진짜 사실은 가을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심하고요, 따분하고요. 남들한테는 되게 바쁜 척하지만 사실 현실은 맞아. 집에 있어요. 저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110만 원대 게임용 표준 PC를 구입해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달은 저희가 조금 진정성 있게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한 것 같나요? 칭찬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저에 대해서 언급 딱 한마디 제가 봤거든요. 얼굴은 부드럽게 생기셨는데 디스하시는 두 번째 댓글. 전 또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분이 푼수 같은데? 네, 그 말이 저에게 비수에 꽂혔어요. 저 오늘은 푼수짓 많이 안 하고 굉장히 네.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네. 보여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저희 더 앞으로 분발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